안녕하세요. 김진옥입니다. 마른 반찬의 기본이 잔멸치 볶음 아닐까입니다. 오늘은 잔멸치 볶음 실패 없이 만드는 방법 소개합니다. 잔멸치 볶음에 들어가는 멸치는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멸치를 구입하셔야 합니다. 시중에 지리 멸치를 구입하신 후 이물질을 제거하시고요. 100g을 준비하세요. 팬에 잔멸치를 넣어주시고요. 식용유 3숟가락을 골고루 넣어줍니다. 약불에서 달달 5분 정도 볶아주는데요. 5분 정도 멸치에 식용유가 골고루 코팅이 되고 노릇하게 볶아지면 가스불을 꺼주세요. 가스불을 끈 상태로 미림 한 숟가락을 넣고요. 올리고당 3숟가락을 넣은 후 간장 한 숟가락을 넣어줍니다. 양념이 멸치에 골고루 섞이게 버무려줍니다. 양념이 멸치에 골고루 섞이면 이제는 가스불을 중불로 켜줍니다. 이번에는 양념이 타지 않을 정도로만 양념이 걸쭉해질 정도로 30초 정도만 볶아줍니다. 30초 정도 볶은 후 간을 보셔서 싱거우면 간장 추가하시고요. 단맛이 부족하면 설탕이나 올리고당 추가하세요. 마지막으로 깨와 참기름을 반 숟가락 정도로만 넣어주신 후 한 번만 뒤적이면 마무리입니다. 잔멸치 볶음 바삭하게 맛있게 성공하시고요.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오늘도 승리하세요.